안녕하세요. 돌쇠 꿈입니다. 오늘은 요 쌈장을 이용한 쌈장 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사리와 쌈장이 함께한 쌈장 라면. 과연 어떤 맛일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그런 일반 쌈장입니다. 머리카락이 시작하면 라면 가루를 과감하게 넣어줍니다. 다른 라면과 다르게 이게 육향면이라서 국물이 약간 뿌옇게 이렇게 일어나요. 기름이나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안에 면이 어느 정도 익었으면 쌈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쌈장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넣기 때문에 알아서 맛보시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니까 이렇게 넣어서 비벼줍니다. 빛깔은 연 라면과 비슷하죠?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요. 좀 더 쌈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 오, 빛깔이 아주 된장 같은데 쌈장이라는 겁니다.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장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라면 특징은 국물이 거의 없죠. 거의 볶음면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쌈장에는 싸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싸먹어 보려고 해요. 쌈장 라면 깻잎. 과연 어떤 맛일지. 아, 뜨거울 것 같긴 한데 잘 부어 먹어야겠죠. 이렇게 쌈장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이 좀 싱겁다 싶으면 쌈장을 더 추가해서 발라가지고 드시면 되겠죠? 오, 이거 팔아도 되겠다. 맛이, 오. 일반 그냥 라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쌈장에는 그 콩이 씹히고 막 그 쌈장의 그 짭조름함 있죠? 그것까지 더해지니까, 오. 일반 고기 먹을 때도 면에다가 쌈장 해가지고 상추쌈 해가지고 고기 하나 여기다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오 되게 맛있겠는데? 여러분은 고기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면이 뜨거워요. 잘 불어 먹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먹었는데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입은 뜨겁고 막 아. 첫 쌈이 그랬어요. 고기 대신 먹는 라면이랄까? 잘 불어야 돼. 쌈이 깻잎이 4장밖에 없던 게 아쉽다. 아, 더 씻어서 먹고 싶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쌈장 라면은 보기에는 이게 덜 짜워 보여도 굉장히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쌈장은 적당량을 넣으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짜기도 하고 더 넣으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짜요.
근데 싸먹는 데는 딱 적당한 그 정도의 짭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